정부가 앞으로 2주 동안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가 코로나 극복과 화해와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교단 산하 1,500개 교회가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105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과 총무가 선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30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치들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이집, 요양시설, 지하철 역사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관광지 호텔, 리조트, 캠핑장 등의 예약이 대부분 마감된 상황.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그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현재의 코로나19 현황과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 수칙이 각각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좌석이 20석이 넘을 경우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혹은 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좌석이 20석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조치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하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관중 없이 열립니다. 수도권 내 영화관, 공연장 역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 시스템을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소재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등 11개 고위험 시설과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계속 유지합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직접 판매 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영업이 금지됩니다.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된 곳도 있습니다. 2단계 상황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다시 문을 엽니다. 금지됐던 PC방의 음식 판매와 섭취는 가능해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해 적대심을 보이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코로나 시대 속 화해와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우리 사회 화합을 위한 캠페인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코로나 극복과 우리 사회 화해와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주제로 교단 차원의 전국교회 회개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방역적 차원을 넘어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교회 등 우리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 속 교회가 이기적 믿음으로 비춰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교회의 본분과 사명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용히 퍼져나가서 교회의 위상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우리 중앙청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불꽃이 되어서 시작하겠다. 시작하지 않은 취지로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캠페인을 위해 예장 중앙총회는 교단사나 전국교회가 참여하는 회개운동을 전개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는 각 교회 주보에 주제어를 수록하고 매주 월요일 정오 동시다발적으로 중보기도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전국교회에 주제어를 포함한 현수막을 부착해 대사회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교회의 1년 예산의 1%를 지역사회 선교비로 사용하도록 독려하기로 했으며 대사회적인 나눔 실천으로는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마스크와 식사, 은박 돗자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숙자들에게 마스크, 또 간식 지원, 그다음에 전교회에서 1% 선교비 책정,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정오 기도회 개최해서 이 운동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전개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전국교회 회개운동은 오는 1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개인의 고통을 비롯해 사회적 갈등까지 동반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우리 사회 화해와 회복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05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회장과 총무를 비롯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제105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교단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총회에는 전국 23곳 652명의 총대가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육순종 직전 총회장은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라며 주께로 돌이키자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새로 교단을 이끌어갈 인물들을 뽑았습니다. 신임 총회장에 선임된 이건희 목사는 어려운 시기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새 희망을 위해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갈대 상자 속에 어린 모세와 같은 처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면서 교회와 민족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중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희망을 주는 일에 뚜벅뚜벅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교단 사상 최초로 여성 부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은경 목사는 주께 돌아가는 길에 해답이 있다며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총무 선거에서는 김창주 목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목사는 군선교와 아프리카 선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회를 꾸려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 둘째, 소통하고 통합하는 일. 그리고 셋째, 교단의 재정을 건강하게 확충하는 일. 넷째, 국내외 에큐메니칼과 사회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일.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마음과 선교자의 영성, 선교사의 영성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교체와 함께 새 출발을 약속한 제105회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공통의 마음을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디를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이번 연휴에 읽어볼 만한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둠 속에서도 찾아온 독서의 계절. 그 어느 때보다 집에 머물 시간이 많을 이번 추석에 읽어볼 만한 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에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주목받는 신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7인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오늘부터의 세계입니다. 책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 등의 석학들과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를 주제로 나눈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정치, 경제, 세계와 기술 등의 분야는 어떤 변화를 겪을지, 인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갈지
깊은 통찰이 담겼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고 대비해 나가려는 독자라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시대, 더욱 예민해지기 쉬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책은 예민한 사람들이 긴장이나 걱정, 타인의 반응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뇌과학과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예민함의 이유를 짚어보고 관련된 극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 유명인들의 일화들을 통해 예민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저자는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전홍진 교수, 자신이나 주변인들의 예민성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고 저술 이유를 전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지구, 코로나 이후 닥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입니다. 미국 출신 방송인으로 알려진 저자 타일러 라쉬, 기후위기 해결은 오랜 꿈이었다고 말합니다. 책은 기후위기의 현실과 미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합니다. 또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크고 작은 실천 방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은 내용뿐 아니라 외적인 구성에도 신경 썼습니다.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고 표지와 본문에는 국제 산림관리협의의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불거진 플라스틱 문제나 환경 관련 이슈, 건강한 지구를 꿈꾸는 독자라면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CTS도 추석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CTS가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먼저 추석 연휴의 시작을 알리는 9월 30일과 10월 1일에는 CTS 대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내가 매일 기쁘게가 기독교 대안학교 특집 방송 제이원 아카데미 편으로 꾸며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제이원 아카데미 편에는 김재영 대표와 이남주 사모를 비롯해 장선영, 장현서, 장현우 3남매가 출연해 성경을 교과서로 활용해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제이원 아카데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의 복음성가 콘테스트 미즈 가스펠도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김석균 목사와 김정성 목사 등 국내 정상급 복음성가 가수들이 멘토로 나서 참가자들을 지도하는 본선 현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3일 동안 방영되는 CTS 특강에서는 신학을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함께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저녁에는 CTS 특집 다큐 성경의 땅 이집트가 방영됩니다. 특집 다큐 성경의 땅 이집트에서는 아기 예수가 살았던 동네 룩소와 카르낙 신전, 이집트 남부의 아부 신벨과 녹 등 성경 속 역사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또 10월 2일에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를 뿌리치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최봉성 목사의 믿음의 이야기를 담은 특선 영화 예수천당과 파푸아 뉴기니를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킨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특선 영화 Never the Same 파푸아 선교 이야기가 방영됩니다. 이 밖에도 1970년대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김진옥 목사의 이야기, 특선 영화 새벽을 깨우리로다도 추석을 맞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CTS가 준비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조금 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105회 총회장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의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교단 증경총회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예배에서는 90회기 총회장인 안영로 목사가 갈렙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영로 목사는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조건 없이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교적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다며 진리에 굳게 선 아름다운 신앙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류영모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과 각부 임원들의 인사와 신정호 총회장의 취임 감사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신 총회장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협력해 준 전주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장신대 교수들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신대 교수 평의회는 장신대는 교단 신학교로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 과정을 통해 총장을 선임했다며 이 과정을 숙고하지 않은 채 총회가 파송한 이사회의 결의까지 번복한다면 신학교는 정치적 힘에 좌우되고 교회는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의 정치는 신학교육을 위협하고 학교가 선임한 총장을 박수로 인준한 전통마저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장통합총회 총회장과 신학교육부장에게 총장 인준 부결에 관한 설명과 앞으로의 대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주요 장로교단 총회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논평에서 교회의 중요 현안과 비전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외면한 교단 총회에 크게 실망했다며 우려와 기대 속에 열린 총회는 짧은 일정으로 충분한 논의를 다 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중심으로 한 이슈가 총회에 올라온 모든 논의들을 삼켰다며 동성애 이슈가 교회의 주요한 지표가 돼 신학대학 총장부터 학생, 교역자들까지 사상 검증의 잣대가 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명성교회 관련 문제를, 합동총회는 여성 안수와 강도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성도들과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외식산업학부와 글로벌 외식관광학부 학생들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관한 2020년 제21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백석문화대 글로벌 외식관광학부 2학년생들로 구성된 라이브 A팀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수상팀에게 메달의 색깔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각 분야의 최고가 되길 바란다며 대학도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가 있는 곳에 심사위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함께 지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까지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120년의 역사를 가진 한 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전북방송 신미정 기자입니다.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이 강행되던 1900년 9월, 전주 서문박 다가산 정상에 있던 레이놀드 선교사 사택에서 신학문당이라는 학교가 문을 열고 호남 지역 최초의 근대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창국이라는 소년 한 명으로 시작한 이 학교는 점차 체계를 갖춰가다 1908년 새로운 곳으로 학교를 옮긴 후 첫 새벽이란 뜻의 신흥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사역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기른다는 건학이념 위에 교육이 이뤄진 후 지금까지 5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신흥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120주년 하면서 걸출한 그 선교 또는 목회 이런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동문들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저희들이 행사에 좀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행사를 모두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졸업생과 재학생은 물론 학교의 역사와 함께한 지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행사 실황을 중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채워진 120년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주일을 12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1919년 전주지역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1937년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자진해서 학교의 문을 닫았던 신흥학교의 학생운동과 선교, 교육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신흥의 120년을 말하다는 주제의 토크쇼, 또한 현장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정세균 총리와 같은 신흥학교 동문의 축하 인사로 채워진 기념식까지, 지난 역사를 추억하고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흥학교는 이제 새로운 200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1세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이 지역의 교육 공동체들과 협력하는 학교로 탈바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섬겨주셨는데 이제는 신흥학교가 이제 주는 학교로 탈바꿈해야겠다. 지구촌 한 곳을 선정해서 신흥학교 분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첫 새벽을 꿈꾸며 심었던 선교사들의 희망과 헌신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식으로 무장된 신흥학교의 5만여 명의 졸업생들이 든든한 기둥이 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시대의 영적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대전 선교교회에서 교회학교 남부연회연합회 주관으로 12회 초중고 성경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전 선교교회 백기남 목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며 어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학교 남부연회연합회는 비전교회를 돕기 위한 지원금 400만 원을 남부연회에 전달했습니다. 교회학교 남부연회연합회장 박노민 장로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한 대회에서 유초등부는 한소망교회 노은호 학생이, 중고등부는 한소망교회 노은서 학생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청주 드림교회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1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교회와 함께 CTS의 다음 세대 비전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한 드림교회 문영길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의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들의 사명이라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CTS 교육 컨설턴트 추장삼 선교사는 기독교적 가치관 아래 영성, 인성, 지성을 강조하는 SOT 학습을 소개하며 진행학교의 모범 사례와 결과 등을 나눴습니다. 2부 강의를 맡은 평택 CGS 김마리아 교장은 기독교 교육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창조주의자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며 1대1 개별화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으로 교육하는 SOT 프로그램의 특징을 전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 고신 울산교회가 이호상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한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정근두 원로목사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 후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교회 3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이호상 목사는 북서울교회 강도사를 거쳐 지난 25년간 대한민국 육군 군종목사로 섬기며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춘천 신성교회가 추석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춘천 신성교회 박상칠 목사는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고 말한 웨슬리의 말처럼 어려운 이웃을 향해 힘을 다해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시를 대표해 춘천 신정교회 성도들이 마련한 700포의 사랑의 쌀을 전달받았으며 사랑의 쌀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소외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CTS 제주방송 서귀포시 운영위원회가 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귀포교회 박동국 목사는 CTS 제주방송을 통해 복음을 바로 알리고 운영위원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CTS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 행위에 담대히 대응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대 CTS가 가장 쓰임받을 선교의 도구이자 희망의 빛이 되길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사업을 보고하고 CTS 제주방송 영상선교사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1대 위원장 정용남 장로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하고 2대 위원장으로 현 부위원장인 서귀포교회 송하는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CTS 제주방송 서귀포시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제주중문교회 정용남 장로를 1대 위원장으로 창립돼 CTS 제주방송 운영과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추석 맞이 마을 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은 금지하고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수칙 준수는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고위험 시설 11종의 집합 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올해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불효가 아니고 오히려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의 만기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 여건이 개선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재기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온에 노출돼 사용이 중지된 독감 백신을 전국적으로 400명 이상이 이미 접종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접종자 가운데 아직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의 부작용보다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만약 상온에 방치된 시간이 길었다면 백신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물량을 폐기하거나 정확한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베이 코리아의 한가위 판매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이 최근 열흘 동안 주요 상품군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 전 동기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의료용품과 건강측정용품 등 건강 관련 상품들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비대면 장보기가 확대되면서 식품과 생필품 판매량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쇼핑이 확대되는 등 예년과 다른 풍경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겨울은 특히 추웠습니다. 북극의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
극지방의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올해 북극 얼음 면적은 201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작은 374만 제곱킬로미터로 관측돼 이번 겨울에 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은 극지방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겨울이 더 추워지는 온난화의 역설이 나타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비자 포럼이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소비자 포럼은 대국민 브랜드 투표를 통해 인물 문화 부문에 그룹 방탄소년단과 가수 강다니엘을 각각 2020 올해의 남자 아이돌, 남자 솔로 가수로 선정했습니다. 또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 올해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의 핫 아이콘에 싹쓸이, 남자 예능인의 유재석 등 42개 부문의 인물 브랜드와 5개 부문의 문화 프로그램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올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주요 교단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성 목사를 만나 임기 동안의 주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5회기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남들은 꽃길 간다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축하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꽃길이 아니라 외로운 사막길, 붉은 구원의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게 짝이 없습니다. 예. 15년 전 일입니다. 지난 이 90회기 총회에서 합동총회와 개혁총회, 교단이 통합을 한 이후에 개혁 출신의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세상적으로 웃기는 일이죠. 제가 총회장이 된다. 저는 시종일관 비주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방신학교 출신이고 교회다운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더더구나 저는 개혁과 합동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합동 측에 들어가면 찬밥 먹는다고 그래서 반대를 했고 그 정치적인 회오리 바람을 다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합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중부권의 1500교회가 다 같이 따라왔습니다. 사실 웃기는 일이죠. 제가 어떻게 선거 없이 투표 없이 이거는 그렇지만 저에게 그만큼 그 부담이 크죠. 양보해 주신 분들 또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 것인가 또 두려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그 제105회기 총회 주제가 세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사실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님은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반토막 난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괴물단지가 나타나서 반의 반토막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온라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온라인화 체질화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신앙을 다시 리셋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회를 다시 세우며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제 반기독교적인 악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한국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생태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중세교회처럼 교회 위상을 세우고 또 유업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의 기초에서 신앙과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총 회장님, 이 취임사에서 총회 발전을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또 미래 전략을 위한 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사피엔스 또 뭐 그 포너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이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꼰대들은 다 망하는 게 우리 교단이 사실 좀 꼰대적 기질이 있으세요. 너무 이게 신학적 보수와 문화적 보수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본질과 제도 사이에 혼돈하는 경우를 보는데 제가 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조금 그 지탄을 받고 공격도 받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단이 좀 교조화되고 제도화되다 보니까 소통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총회장이 소식도 이야기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디지털 전산화를 통해서 아 목포에서 부산에서 뭐 비싼 돈 주고 총회로 달려옵니까? 바로 디지털 행정을 구축해서 뭐 편리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 온라인 총회도 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한 가지 우리는 워낙 온라인에 대한 또 화상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뭐 실수 없이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총 회장님, 이 총신대 정상화에 대한 포부도 밝히셨어요. 이 총신 정상화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의 결속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관선 이사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학교의 의견이 분분하는 걸 봅니다. 결국 분열과 다툼은 망합니다. 총신도 다 나름대로 진정성은 있었지만 분열과 다툼 때문에 관선 이사가 들어왔죠. 그러나 2년 만에 나가는 것은 아마 사상 초유일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일정한 몫을 했고 총회장으로서 이 부분은 일단 총신 내부가 결속해야 되고 총회 내부가 결속이 돼서 반드시 일은 정상화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리더십을 다 하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이 대정부와의 소통의 필요성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대정부와의 소통 총회장님으로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까요? 저는 그 보수 정권 때에는 진보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 소위 진보 좌파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보수 쪽에서 극우 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목회자는 어느 한 정파에 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념 논리가 신앙을 지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본질과 정신 가치를 붙잡고 그리고 어느 정부든지 또 어느 정파든지 소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정부는 광화문에 뭐 500만 1000만이 모여도 뭐가 달라집니까? 사실 교회만 초토화되고 예배를 초토화하는데 앞장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종교인 과세라든지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 면에서 활동을 할 때 아무리 뭐 진영 논리가 다르더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면 저는 된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뭐 누가 욕을 하더라도 한국교회 공익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저는 욕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소통하지 않으면 꼰대입니다. 피킷만 든다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대정부 소통,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잘 했더라면 이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잘했더라면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분노의 화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통이 부족했죠. 네,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대정부와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이 한국교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의기투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요? 줄기차게 강조한 게 저는 원 리더십과 원 메시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교회가 다 뭐 각계 전투를 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연합을 해서 마음이 하나 그러려면
마음만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서도 연합기관이 하나가 돼야죠. 그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또 나의 사회 교권을 생각하면 할 수 없죠. 한국교회라고 하는 공익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관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기관장도 세 명이 함께 하는 것은 위기 때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점차 세팅이 되고 원 메시지, 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제가 총회장 배지를 달고 있는 동안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 참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총회장님 그동안 대사회적으로 동성애 문제나 뭐 이런 여러 반성경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서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정파적인 라인에서 물론 교제는 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치적 입장에서 서게 되면 그건 5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보수 정권 때에도 진보 정권에 계신 정치인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청구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그때 뭐 권력에 기울려 가지고 그냥 그 어떤 정파에 제가 그냥 기울려 버렸으면 아마 저도 아마 적폐 중에 적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신념보다는 종교적 신념, 신앙적 가치,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를 아우르면서 소통을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제가 무슨 정권이 기우는 게 아니라 한국계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아 저 인간은 저 친구는 자기 교회 그리고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한국교회 어떤 기독교 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다 소통을 하게 되고 아까도 보십시오. 다 아울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총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예. 또 교단 산하 회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보면은 그 수직적 영성,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경건을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는 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계 개교회를 넘어서 공적인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공적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이런 블루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몇 사람만 앞장서서 움직이지 말고 연합기관 함께 우리가 연합을 시키려고 할 때 우리 종로에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정말 공익적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좀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 만드는데 좀 도와주시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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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대사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월 1일은 강원 영동, 2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